반갑습니다. 이쯤에 전문가 한만식입니다. 이력으로 3억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 강의를 매주 목요일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다섯 번째 5월 첫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선전 네번 강의를 드렸는데요. 프로세스 투자는 총 6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월 네번 강의 드리면서 1단계, 2단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강의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 또 말씀드렸던 홈런주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지난달 4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4월 한달 전체적으로 또 수익률 점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포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프로세스 투자가 여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전체 여섯 단계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 두 어, 시간에 걸쳐서 말씀 좀 드렸고요. 어, 투자에 대한 목표로 수입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어,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 원칙을 설정하는 게 1단계였었고요. 2단계는, 아,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 시장이 지금 상승세냐, 또 하락세냐, 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잔고에 주식비중을 몇 프로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어, 목표도 수립하고 원칙도 정했고, 또 시장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 예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3단계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냐,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간단하게 그제 어, 장중에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시장의 흐름 파악이 되면서 매수 기회다라고 오게 되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종목을 매수할 거를 미리 좀 선정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종목을 선정해서, 어, 또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네 번째 단계가 종목 분석인데요. 종목 분석 단계에서는 선정된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어,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내가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 적절한 종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 1단계 투자 목표, 원칙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때 어떠한 어, 그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할 거냐, 투자 목표 수립할 때, 우리가 종목 선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놨습니다. 투자 원칙상에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군에 투자하고 어떠한 종목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죠. 반드시 그 미리 정해놓던 종목으로 투자 대상군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시장에는 뭐 시장에는 뭐2 0 0개 넘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어 뉴스나 또 그날그날 상승이 많이 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상한가 치는 종목도 있고 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 손실이 크고 또 뚜렷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어 많이 올라간 종목이 또왜 매수하지 못했나라는 아쉬움도 많이 있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도 많이 있는데요. 어 원칙을 정하지 않고 어 그때그때 급등락하는 주식, 급등하는 주식을 추격해서 매수하지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난번 그 강의 때 종목 선정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어떤 종목군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걸 정했는데 그림 보시게 되면 어, 투자 대상군을 지난번에 정한 게 있습니다. 어, 투자해야 될 부분, 투자하지 않을 종목 먼저 투자하지 않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관리 종목이나 투자 유의 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적자 기업이나 단기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을 어디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양 시장의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코스피 같으면 뭐200 종목 내, 코스닥 같으면 50 종목 내 종목 중에 가능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쪽 위주로. 위쪽에서 노는 종목으로 종목을 좀 고르자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실적이 나 있는 것들은 좋은데 기업의 가치는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또세 번째 보는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을 집중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자. 이렇게 기준을 좀 정해놓은 부분들.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1단계 때 정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자라는 거죠. 에, 투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 우리 투자 목표 자체가 프로세스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1억의 여유에 있는 자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 뒤에 3억을 만들어보자라는 부분이고, 어, 이 3억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 수익률은 한 달에 10%, 또 분기에는 30% 정도 수익을 내다 보면. 연간 100%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요. 1억으로 2년 뒤에 3억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 투자 기법인데요. 투자 대상군,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 상승하는 종목, 주도하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어, 최근 10일 이내, 어, 기관의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주식을 관심있게 보시라라는 부분이고요. 어, 종목이 선정되게 되면, 어, 다음 단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매수 기준 한 번에 사질 않고 두세번 분할해서 매수한다라는 방법으로 매수 기법도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각 증권사의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10일 기준으로 금액 금액이죠 수량이 아니고 금액 기준인데요. 10일 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사는 주식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화면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지금 어, 4월달 시장 또 최근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상위 지금 어, 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15개만 나열을 시켜드렸는데 화면을 좀 포착해서 보시게 되면 아, 지금 4월달 장 최근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어, 전차 군단이라고 지금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일본이 기아차, 어,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기관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 종목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내에서 어, 압축시키려 나가는 그 방법들을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0일 동안 누적되어 있는 종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화면은 같은 화면에서 날짜만 좀 바꾼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10일 동안 사고 있는데, 오늘도 산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0일간 누적적으로 사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1 0일간 누적적으로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매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두개 종목은 기본적으로 좀더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왜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규 관심 종목으로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자료를 가지고 실제 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HTS 화면 직접 보면서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또 데이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작업은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화면을 가지고 오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거래하신 증권사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동시 매매한 종목들을 볼수 있는 건데요. 금액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시고 최근 10일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이 삼성 sdi 두 번째 종목이 현대 모비스로 나오는데요. 화면을 하나 더 켜가지고. 어, 저거는 10일 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어, 오늘 기준으로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종목이 겹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에, 같이 한번 보죠. 어, 10일간 누적으로 본 거는 뭐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 오늘 어, 기준으로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이 어, 제일모직, 예, 두 번째가 삼성 SDI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삼성 SDI는 종목이 어, 10일 누적으로도 매수가 되고 있고 또 오늘도 어, 삼성 SDI를 매수하게 됐는데 예, 칠판에 제가 어, 종목명을 써놓겠습니다. 이따 같이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예, 삼성 SDI라는 종목이 일단 포착이 되고요. 에, 그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에, 종목을 같이 한번 보죠. 삼성화재는 없고요. 왼쪽에 CJ 포스코아이시티 코스닥 종목에 보시게 되면 덕산아이메타라는 종목이 똑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실제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선정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 신규로 관심 있는 종목을 뽑아내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법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현대 그린푸드가 어, 15번에 포착이 돼 있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어, 11번에 현대 그린푸드, 음, 종목이 나오죠. 음. 그 다음에, LG상황은 생활없고요그 어, 다음에 두산. 예. SKNS도 없고 S1 어, 최근에 종목 잘 나가는 거를 좀 보시게 되면 어, 중복되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어느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것들은 10일 정도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에, 이쪽 기간을 오른쪽에 있는 것을 5일로 좀 단축해서 어, 종목을 다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일하고 오늘하고 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기준으로도 보고 또 5일 기준으로 봐서 중복되는 종목이 있는지요. 제1모직은 포착이 안 되고요. 삼성화재, 삼성화재도 보시게 되면 13번에 삼성화재가 있고 여기 3번에 삼성화재가 있는데요. 삼성화재도 뒤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는 없었고요. 포스코이 c t 라는 종목이 예, 5일 기준으로 20위권에 있다가 오늘 예, 지금 코스닥 종목 중 5위니까 제일 상이죠 포스코ICT.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예그 정도로 모셔가지고 10일이나 5일 정도의 종목과 오늘 어, 당일 기준으로 기관의 고객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중복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 지금, 어, 이 화면을 하나 켜가지고, 종목을 하나, 어, 옆에다가 차트를 좀 이렇게 켜놓으신 다음에, 어, 기관의 국인 동시에 매매했던 종목들을 옆에 화면에다가 오늘 기준으로 매매한 것들을 한번, 어, 심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기관의 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제일 모직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떤지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른쪽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종목과 오른쪽의 차트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위치적으로 단기에 많이 오른 건 제외시키고 특히 하단에 보조지표를 어~ 공부를 지난번에 한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제외를 시키고 어~ 하단부로 내려왔을 때예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어~ 기관의 고객 매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바닥권에서 초기에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는지 잠깐 한번 예, 눌러서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덕사나이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보조 지표로 봤을 때 하단부에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까도 중복돼 있는 종목으로 표시가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어, 관심이 될것 같고요 두번째 s f 는좀더 늦은 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예, 어제 어, 그 장중에 주문 실수가 있어 가지고 장중 하한가가 아, 잠깐 나왔었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또 다시 어, 반등이 나오는 거그 이런 종목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한번 같이 지난번에 그 매매했던 종목으로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보시피,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기관의 국이 오늘 많이 샀는데, 예, 뭐, 어제, 주초 정도, 매수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막 하단부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기관의 국 매수기가 상당히 좋은데, 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이렇게 보시고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거. 음.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SK 네트워크 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예, 지금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좀더 어, 지켜보시는 거로 바닥에서 다중바닥이 나오는 거, 예, 그런 것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로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 예. 휠라 코리아죠. 예. 보시게 되면, 어, 오늘 크게, 어, 좀 장대 양봉으로 거래가 올려왔고 밑에 보조지표 보시게 되면, 예. 바닷권에서 지금 탈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시고, 은행업종이죠. 코덱스 은행 쪽인데, 예, 은행업종이, 예, 일단 오늘 그 시장 연,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많이 반등을 줬는데요. 그와 연동돼서, 예, 바닷권에서 약간, 어, 탈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은행주 전반적으로 관심을 조금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신고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예, 지난달 말, 아니면 월 초에 눌림 목적에서 공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신규로 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라 거죠. 종목의 위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급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수급을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 시장이 더갈 거냐 안갈 거냐. 또 어느 업종이 좋으냐 나쁘냐. 또 어느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의 모든 판단 기준은 어 저는 수급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수급을 기준으로 어떠한 종목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어떠한 종목에 기관의국인의 매수기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신규로 매수해도 되는지를 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잠깐 배웠던 부분들 업종을 가지고. 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업종이 어,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이냐라는 부분은 업종별로 수급의 동향을 가지고 어,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지금 한 3, 4일 정도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어, 4월 30일, 5월 3일, 예, 거래일수로 따지게 되면 지금 5월 3일이니까 5월 3일, 어, 5월 2일, 3일 예, 4월 한 26일 정도부터 하죠. 예, 한 5일 정도. 예, 누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개인이 많이 사는 업종과 어, 개인이 많이 파는 업종이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다른지 업종 흐름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업종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적적으로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도 산다면 그 업종은 반드시 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목을 신규로 매수할 종목을 선정할 때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도 사고 있는 업종이라면 그 업종은 신규로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한5일 정도 누적적으로 지금 계속 사고 있는 업종이 첫 번째가 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철강 이런 쪽이 최근에 계속 개인들이 사고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건데요. 이런 업종 중에 오늘도 사고 있는 업종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다행히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던 업종들 중에 오늘은 사지 않고요. 거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파는 거. 개인이 가장 많이 샀다가 오늘 파는 것이 좋은 업종입니다. 단기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죠?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화학주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거 많이 샀던 종목을 팔게 되면 오히려 사라. 개인이 팔때 사야 되고 개인이 살때 팔아야 되는 일반 대중과 매매를 다르게 해야 되는 이런 업종의 순환구조 어, 이해하시면서 종목을 선정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아까 같이 살폈던 칠판 잠깐 보시게 되면 어, 종목이 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지금 그 수급적으로 좋다라는 종목이요 어, 이렇게 지금 포착이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삼성 HTI는 전기전자 쪽이죠 IT 쪽으로 덕산아이메탈도 전기전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화재 금융 쪽 그다음에 그린푸드는 내수 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라코리아도 네, 내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모레포시픽도 내수 쪽으로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체 지금 어, 전기전자나 아니면 어, 금융 내수 이런 쪽 업종들이 어, 많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어, 칠판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위치가, 어, 수급으로, 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어, 선정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는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할 때, 첫 번째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것들, 수급, 어, 호재가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 선정이 됐으면, 두 번째 할 것은, 지금, 어, 주가의 위치가, 적정하냐를 라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빼고요. 조정을 받고 터닝이 되려고 하는 이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 이 종목으로 어 관심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선정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보고 주가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셔서 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어,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예, 삼성 SDI라는 종목인데요. 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어, 삼성 SDI라는 종목. 지금 주가 위치, 그, HTS를 같이 화면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 기관들 매수가 어, 상당수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녹색선이 예, 기관들 매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빨간 선, 선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어 지금 14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격으로 매수하기는 에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어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일정 순구르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어 15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에 공략해도 좋겠다라는 쪽으로 신규 관심을 가지신다면 에 15만 원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눌림목 자리가 나타나는데요. 요 가격대죠. 같이 보시게 되면 요 가격이 15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15만 5천 원 정도 조정을 주게 되면 요때 오히려 매수기회로 잡으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이, 덕산하이메탈로 잡히는데,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어, 2만 1,250원에서 한번 시세를 주고,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일정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 거죠. 되돌림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셨다면 어제 정도부터 관심이 되는 거죠. 5월 초부터. 그래서 요 지금 종목은 매일매일 이렇게 선정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이 방법으로 매매 종목을 선정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종목이 포착이 될수 있겠죠.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한번 크게 빠지고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전일보다 많고 상승이 나온 종목이 이런 것들을 관심으로 선정했다가 오늘 아침부터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면. 오늘 그냥 시가부터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대로 매수하신 분이라면 가지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밑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진다. 지금. 한번도 꺾이진 않고, 어, 최근, 어, 14,500원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지표 상으로도, 어,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를 못하고, 만일에 이것을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이 앞전처럼, 예, 2일선부은 장중 조정을 줄 때, 예, 장중 조정을 줄 때, 특히 이 부분 보실 부분은, 어, 조정이 나오지만, 예,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 않은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일시적 충격이 나올 때 있죠. 잘가는 종목은 대외적인 악재나 대외적인 시장 충격 때문에 종목이 충격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를 매수기로 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전고점 부분을 항상 예, 눌림 자리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한번 눌러줄 때 예, 이런 데를 수급이 좋은 종목은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 삼성 화재가 잡혔는데요. 삼성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가격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고점부 때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박스 형태로 움직였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 이런 앞에 부분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오히려 돌파가 됐다가 다시 눌러주고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어 일정한 박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박스를 돌파해서 다시 조종을 주고 다시 반등기가 보이는 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늘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관심으로 보시되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이 박스 하단부로 내려오느냐. 그 대신에 저점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1만 5천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를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일단 붙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 그 코스닥 쪽 상위 종목으로 보여지죠. 포스코 아이시티라는 종목인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예, 단기로 지금 급등이 나오는 양상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4일 연속 지금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대부분의 그저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예, 추격해서 매수가 들어가는데요. 아, 추격해서 매수하시면 안될것 같고 위치적으로도 보조 지표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부에 있기 때문에 예,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좀 계시고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부분들, 앞에 있는 저점부라든지 이런 자리죠. 이쪽 자리라든지 아니면 차트를 좀 봐서 한번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들 조금 더 세게 움직여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세게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요럴 때는 아예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밑에 보시는 보조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아무리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쉬는 모습이 나옵니다.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1선 부근을 주는 충격이 나오는 경우 그때 중요한 거는 거래가 터지면 안 된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음봉을 보이는데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21선 부근까지 빠지게 되면 이런 부분을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요. 종목 선정만 해두시고 장이 끝나면 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런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인데요. 일전에 한번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매매를 한번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연초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쌍봉을 찍고 어 1, 사분기 실적 약간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좋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한번5%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했다가 다시 61선 부근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리침 맵사이트에서어 장중 공개 방송을 해 드리는데 음 어제였죠, 어제. 네, 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에, 그 증권사 주문 실수로 장중에 에, 잠깐 하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하단부기 때문에 매수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어, 어제 매수해서 로스카 주문이 나간 경우에는 로스카스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종가 장중의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잠깐 사이에 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문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뺐다가 올려 버렸는데 이거 무시하고요 흐름이 되되겠는 지금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셔도 될것 같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목표로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위 단으로 올라올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대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음 차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단 정도 어 116만 원 정도 그런 목표로 어 짧게 한 5에서 한10% 정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종목을 쭉 찾다 보면 이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 그러한 종목을 관심 있게 더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한 종목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은 쉬셔도 좋습니다. 종목이 없는데 굳이 쫓아가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 종목이 안 나오면 매매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된게 예, 휠라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예, 휠라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 오늘 관심에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기술적 위치도 하단부에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장 예를 들면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잘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장대양봉으로 올라왔는데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죠. 그럼 이전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일정 조정을 줄수 있다 이런 식이죠 일정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들 그냥 올라가는 경우에는 매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만원 정도 목표를 두고 그냥 치고 갈 때. 이 부분만 짧게 먹을 거냐 아니면 좀 기다리셨다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간 눌러주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장대양봉의 반이 훼손되지 않는 가격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격이 지금 어 나오는 가격이요 이렇게 보시면 82,500원 정도겠네요 그죠 82,500원 정도가 조정을 주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시고. 손절 라인은 이전 저가를 깨게 되면 손절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고 목표가 잡는 것은 윗단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전고점 부근. 그렇게 되면 좀 싸게 사면 매수의 폭 수익의 폭도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또 그러한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수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수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떠한 종목을 언제 살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어,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쭉 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면 어, 칠판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단계 때 배웠던 부분들이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원칙, 또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정했고요. 이 원칙과 기준에는 종목 선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종목으로 선정해서 매매하겠다. 어떠한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어, 정한 거죠. 이런 정한 부분들을 그대로 여기서만 하시라는 겁니다. 딴 데서 하시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단계, 배웠던 부분들이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시장 흐름. 음, 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분석이죠. 주식을 사도 되는 거냐, 팔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의 분석이 끝나게 되면 오늘 배웠던 3단계를 가지고 어 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종목 선정. 예, 종목을 선정할 때 지금 예, 우리가 업종에 대한 수급. 업종 수급이 어떠냐? 또 종목의 수급이 어떤 것이 좋으냐? 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으로 어, 이 수급 긍정적인 종목을 선정을 해본 거죠. 종목을 선정해 봤더니 한, 어, 여섯, 뭐한 여덟 개 정도가 나오는데, 예, 그 다음 좋은 게 위치가 적정하냐는 겁니다. 위치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어, 쭉 한번 같이 보았는데요. 어, 이 방법은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상황이 바뀌고 또 수급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위치적으로 하단부에 있는 종목이라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매수 기회라 하더라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한두 번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종목 선정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제가,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방송 끝나고 온라인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달 제가 네번 출연하면서, 어, 2000선 밑에서 계속 주식을 담자, 어 어느 종목으로 어느 업종으로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목 선정하는 방법 또 업종별 흐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비중을 50% 이상은 채워 놓으시라라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수급이 부진한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빨리 예, 버리시고 어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4월 달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라는 부분은 오늘 방송을 보시게 되면, 아, 종목이 저렇게 선정이 되고 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시장이 바뀔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어 아직 예 전환이 된건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나포가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나포가대 종목이 반등하려면 요렇게 보시면 종합 주가지수의 20일선이 우상향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예 20일선이 우상향 쪽으로 바뀌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예 상승 쪽으로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주, 어, 21선의 위치가 아직도 하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21선이. 지금 인전 5일선이 21선을, 어, 올라와서, 어,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어, 앞점처럼 이렇게 대밀릴지 이걸 돌파하고, 어, 위쪽으로 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번 주 지나서 어, 미국의 고용 지표 또 다음 주에 선물 옵션 아 옵션이죠.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옵션 만기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0 이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앞에서 봤던 어,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아니면 일부 내수 쪽 종목 집중적으로 어,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납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21선이 우상향되는 5월 중순 이후 정도 그정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들이 자 선물로 한만개 이상 터닝이 되는 그러면서 주식을 계속 사는 모습이 양쪽에서 포착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아직 바뀌기 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일단, 어 아직 조정이 확실히 끝난 건 아니다. 상승 반전된 게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010 이상에서는 일정, 어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오히려 내주 옵션 만기와 연동해서, 어, 2000선 부근 재차 일시적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어 전차군단 위주로 종목을 좀 개편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영상 보고 홈런주에 대한, 예,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프로세스 투자 성과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4월 16일부터 같이 어, 1억 자금으로, 어,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혼론주를 가지고, 얘기했던 종목으로, 어, 지금 거의 뭐 주식 비중은, 어, 100% 유지가 돼 있습니다. 크게, 그, 지금 뭐 주식 비중 제가 2,000 이하에서는 계속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전차군단 쪽으로 포트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20% 비중을 갖고 있죠. 10%, 10%씩. 예, 두 종목 다 10%대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계약차로 좀 집중해서 20% 비중, 예, 지금 가지고 있고, 어, 아무래도 시픽은 지난번에 한번 매매했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다시 편입해서 한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하락 종목도 일부 있는데요. 어, 뭐 1%, 2%, 한 2%대로, 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냥 말씀드렸던, 어,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일부 내수 쪽 종목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 시장 대비해서 한3%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4월에 많이 하락했고 많은 분들이 한10% 이상 손실을 보신 것 같은데 시장 대비해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된것 같고요. 주식을 가지고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옵션 투자를 병행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기간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이건 5천만 원 자금입니다 5천만 원 자금으로 옵션 매매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있기 때문에요 두개 합쳐서 앞에 한3% 조금 안 되는데 두개 합치게 되면 지금 한 보름 정도 매매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10% 수익 정도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도 하고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일부 옵션 투자도 병행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 방법 아셔야 되고, 어, 이 옵션 거래, 선물 거래를 통해서 또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종목을 갖고 있는 거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어, 내일자 홈런주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될 부분, 어, 뭐 크게 변화 없이 저는 계속 그 매매 원칙과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예. 기아차, 지금 포트에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같이 동탐하시라는 차원에서 기아차가 약간 쉬고 있는데요. 쉴때 오히려 올라 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매수 단가는 82,000원 전후, 목표가 9만원, 손절가 7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일전에 한번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매매 사례를 통해서 어, 일정 매도 했다가 다시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 뒤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8천 원,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아,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어, 철옥뱀, 드라마 제작 중심의 엔터주. 어,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 좀 지났는데 오히려 또 지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대 말씀드리면 지난번도 좀 낮췄습니다. 3,000원 이하에서 2,95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 공략해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간단하게만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앞에 눌림목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 정도죠. 이렇게 눌려주게 되면 오늘 저가 밑으로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21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조정이 나온다게 되면 오히려 조정 때 비중을 늘리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말씀을 드렸죠. 녹십자 보시게 되면. 예, 10% 수익을 내고 어, 분할로 매도했던 종목인데요. 예, 녹십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흐름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눌림이 나오게 되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만 8천원 밑으로 사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로 눌러줄 때 예, 12만 8천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 한번 매수 들어가시면 위치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이 초록뱀인데요. 지금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단기 박스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손절 라인만 정확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가상으로 121선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니까 29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 다 말씀을 좀못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좀 시간을 좀 땡겨서 9시 반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리치맵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좀 드리고요. 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 내주에 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